아이고 목소리 안 나오네. 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 부산 꼴통알배 여러분들께 인사 올립니다. 꼴통알배. 예, 앞에 여의도 공원이라고 보이시죠?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 여의도 발을 디뎠고요. 그리고 오늘 여기 저 여의 국회의사당 앞에 한번 가서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 소리도 한번 지르고 처음 갑니다. 뭐 어찌 생긴가도 모르고 뭘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. 예,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. 지금 서울에 오늘이 화요일입니까? 수요일? 오늘 화요일인가? 하여튼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서울에 와서 계속 강행구입니다. 예. 막 거의 쉼도 없이 계속 이동하면서 서울에는 이제 지하철이 이 간격이 거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하철 이동하는 것만 해도 장난이 아니네요. 예. 그 시간이 많이 뺏깁니다. 자, 일단 출발 한번 해볼게요. 자, 제가 방금 여의도 그 사무실 뭡니까? 그 여의도 사거리에서 소리 질러 한번 하고 지금 길 따라 쭉 내려오니까 앞에 그 전설의 로버트 태권보이가 나온다는 그 딱가리가 보입니다. 지붕 뚜껑이. 그 우리 어릴 때는 막 저기 갑자기 그 전쟁이 나면은 저기 반으로 딱 문이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보이가 올라오고 바다에서는 또 뭐가 나온다더라. 마린보이가 나온다든가. 하여튼 뭐 바다에서도 또 멋이 나오고 뭐. 예, 앞에 비행기도 있고 그랬네요. 자, 이제 전면에 바로 들어왔습니다. 의사당이 바로 보이네요. 저는 뭐 횡한이 있을 줄 알았다면 그것도 아니네. 예. 나는 그냥 허허벌판 같은데 횡한이 있는 줄 알았어요. 야, 여기에 국회 의사당 그 전 지하철역이 여기 있네. 아니 저는 몰라가지고, 아니 물론 자세히도 안 알아봤지만 그냥 당연히 여의도역에 내리면은 그 의사당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여의도역에 내렸거든요. 영등포 그 찜질방에서 자고. 에이씨, 갈 때는 요거 타고 가야 되겠구나. 예, 국회 의사당역이라고 바로 코앞에 있네요. 아니 뉴스에 보면 요 오면은 전부 막 시위하는 사람들 엄청 많더만은 어디 사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여기서 그냥 하면 되는 건지. 아씨, 어째 잘 애매한데요. 나는 뭐 초짜배기가 돼갖고 요 와갖고 좀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좀 물어보고 이렇게 할랬더만 보니까 뭐 천막 같은 거는 저 중간중간마다 보이거든요. 아 이것도 짬밥이 안 되니까 부산서 촌놈 한놈 올라와갖고 저 선배님들 이러면서 나 꼴통알배인데요 막 물어보고. 예, 여기도 뭐 보니까 뭐야 이거 전국 금융 다 자기 그 한 자리씩 있네. 근데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물어보지도 못하고 재밌네. 아이고, 여 이제 왔습니다. 예, 왔는데 요 뭐 시위하는 사람들도 뭐 없네요. 보니까 저 앞에 1인시 한 명 있네. 뭐 적어놓고 그러고 여기 뭐야 천막도 저 앞에 몇 개 있고 뭐 전부 노나. 와, 시위를 안 하고 왔으면 시위를 해야지. 뭐 그냥 그렇게 뭐 보면 엄청나게 하는 거죠. 근데 와서 지금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. 지금 시위하는 사람들이. 이것도 군사경찰 야시들 뭐 내가 뭐. 예, 드디어 꼴통알배 떴다고 지금 순찰을 지금 앞에 저 또 백차가 지금 다니고. 아, 소문났습니다. 부산에서 꼴통알배 왔다고 지금 국회 의사당 앞으로 지금 막 각종 군병력 또 경찰병력 지금 앞에 저도 지금 나와 있고 많이 와 있네요. 아유, 요네 그냥 국회의원이나 지나 나는 저 안에 들어가고 국회의원 얼굴이나 보고 시리 한번 질러 할래 했더만은 그건 또 아니네.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나? 그냥 들어갈 수 있나? 자, 국회의사당. 자, 안에 들어가도 된답니다.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오도록 할게요. 자, 재수 있으면 국회의원 얼굴이나 볼라나 모르겠습니다.
자, 이렇게. 아,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부랴부랴 국회를 왔냐면, 지금 비가 오고 있잖아요. 네, 내일하고 모레는 이틀 동안 또 비가 많이 온다 그럽니다. 그래서 움직이기가 불편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어차피 서울 온 김에 국회 의사당 발언 도장은 한번 내가 그래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온 겁니다. 근데 소리 질러 할 장면은 아닌 것 같아요. 뭐 앞에 사람도 없고 나는 뭐좀뭐좀 거한 사람도 있으면 같이 어울리 갖고 소리 한 질러 볼까 생각했더만 뭐 시위하는 사람들도 무슨 영상 올린 거 보면 뭐 매일하는 것 같이 보이더만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. 앞으로 저는 부산 내려가면 부산 너는 다 죽어 다니자. 부산에 막 시장이고 시장 뭐 로타리 막 한자는 목을 그렇게 많이 혹사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제가 그 우리 다시 말씀드릴게요. 사상에서 미용실 원장님이 사준 그 스피커가 진짜 좋습니다. 내가 이제 목소리만 아끼면 이게 버릇이 이제 막 지르는 게 버릇이 되다니까 마이크가 저래 좋은데도 내가 목소리를 낮추면 되는데 이제 버릇이 되다 보니까 혼자 흥분하니까 또막 악을 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목이 쉬는데 그렇게 이제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냥 사람 말하듯이 뭐저 마이크 그 스피커 기능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는 살살 앉아 제가 감이 좀 오거든요. 이렇게까지 내가 흥분해 가면서 이제 액센트 줄 때는 한 번씩 질러 크게 한 번씩 지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. 사살에도 그 스피커 우리 저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상에서 미용실 하시는 원장님이 예, 후원해 주셨습니다. 그분이 요번에 또 서울 간다고 돈도 좀, 예, 큰 금액을 주셨고요. 예, 그래서 뭐 저는 앞으로 저 국회 나이가 맞는 거죠. 한번 봅시다. 배치는 다른데, 뭐 알아야지 면장을 해먹지. 알면 막 확실히 국회 맞네. 의원님들, 서민들 살기 힘듭니다. 좀, 우리 서민들,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. 예, 우리 서민들 너무 힘들어요. 예, 의원님들만 맛있는 거 드시지 말고, 우리 서민들도 같이 좀 묶어 해주세요. 예, 간식비 받아갖고 다 헤쳐먹지 말고요. 우리 서민들 배고파 죽겠습니다.